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 3.1절 96주년 되는 날입니다. 한국이 1905년 일본에 의해 외교권의 자유를 빼앗겼어요.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강제로 맺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한일합방,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광복을,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36년간의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던 중에 1919년 3월 일본 사람들의 통계로 106만 명이 이 독립운동, 이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태극기를 만들어서 흔들고 또 조선 독립 만세 외치고 또 우리 조국의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 평화적인 독립운동이 독립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피해자를 낳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이 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의지를 만천하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알린 날이 바로 1919년 3월 1일 96주년 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로 2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관심을 베푸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해야 될 그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는 70년이나 분단된 우리 조국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의 근거를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사실 교회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 조국의 통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리는 그러한 근거로 삼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여야 통일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 일곱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일곱 번의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뜻이 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됨과 통일과 또 이 하나됨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같다, 이게 다 서로 통하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곱 번의 하나, 통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몸이 하나, 몸이 하나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과 남한에 있는 우리 동족, 또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다 사실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우리는 여러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지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하나 되는 그런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그런 의식을 갖듯이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한 우리 동족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우리가 다 같다. 예.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이다.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의 하는 일은 자꾸만 쪼개고 가르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성령은 우리를 평안으로 묶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안으로 묶여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이 하나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애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즉 주도 하나이여 하는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도 하나,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신을 믿어요, 섬겨요.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해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아닙니다. 그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섬길 대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김일성 일가를 북한에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예.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김정은을 풍자한 그 영화를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안 가요. 예. 거기에 보면은 김정은이 이 학문이 없어요. 그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신격화를.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 뭐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 나중에 학문이 있구나.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저 신이 아니구나.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신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가짜지요.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한 분 안에서 그분만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거나 크거나 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똑같이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우리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즉 요한복음 3장 16장을 통해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주셨구나. 외아들을 주셨구나.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우리가 다 같은 한 믿음, 그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 예? 옛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던 그 모든 그 옛사람을 이 낡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입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예요. 그 세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우리가 그런 삶,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예? 죄의 옷은 벗고 의의 옷을 입고 산다, 이런 우리가 똑같은 그런 그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통일 될 수 있는 것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말씀에 곧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라는 건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도 계시고 모든 것 안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기도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믿는 가운데 우리는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일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우리도 그를 위하여 살며 이런 의미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엔 그 through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말 성경에 그걸 말미암고 또는 오늘 에베소서에는 그걸 통일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through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관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번역의 그 우리말 의미가 훨씬 더 큰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북한의 동족들이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는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남한의 동족들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동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국제시장 보셨죠? 저도 우리 교회 분들과 같이 단체로 가서 보았습니다. 뭐 많이 울 거라고 그래서 휴지를 잔뜩 갖고 갔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감정이 좀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쓰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제일 슬픈 게 뭐냐면은 이산가족 찾을 때예요. 이산가족 찾을 때. 뭐 여기에 이산가족 없으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저희 부모님이 평안북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뭐 못 내려온 우리 고모님도 계시고 아마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참 그분들이 서로 애타게 찾다가 못 만났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실망과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그 눈물 그것이 제일 감동적이더라고요. 제일 감동적이에요. 가족이 떨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생사를 알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참 이 하나됨, 통일, 같은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우리의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시니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앞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만간에 우리에게 우리 원하는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